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혈병과 암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와, 정말 이거를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잘 경청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물 대신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 두 번째,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를 마신다. 세 번째, 비닐봉지에 담긴 뜨거운 음식물을 먹는다. 네 번째, 플라스틱 그릇이나 비닐봉지로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주의!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열을 받으면 52종의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발생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침 빈속에 보약은 무엇일까요? 보약처럼 좋은 음식. 사과, 계란, 벌꿀, 견과류, 배리류, 양배추, 오트밀과 귀리, 감자, 당근, 곡물. 10가지 종류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있지만 10가지 종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바나나, 우유, 고구마, 귤, 토마토, 커피, 요거트, 빵이나 도넛, 찬물이나 찬 음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암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그걸 뭘 먹을 때는 보고 외울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부터 뱉어라. 자고 일어나 물 마시기 전에 꼭 침을 뱉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침을 뱉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을 뱉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아침 입속은 세균 은신처. 입속의 세균 은신처입니다. 자고 일어난 상태에 입안에 상주하고 있는 균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균들 중에는 좋은 세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다수 포함이 돼 있죠. 주보훈 스타 28 치과 전문의가 건강 전문 팟캐스트 윤영미의 헬스톡에 출연해 아침에 일어나 입속 유해균을 밖으로 배출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입속 유해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세균들이죠. 특히 입속에 따뜻하고 축축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입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시간 동안 세균이 배양되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속에 세균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식도에서 입으로 자는 동안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심장병 유발, 몸속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상처를 통해 들어오거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아침 건강을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밤새 증식한 세균들이 모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세균이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하지만 몸이 약해져 있다면 심한 경우 이렇게 침투한 세균이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 씻어내는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금물을 간장 짜기 정도로 녹여 가지고 건강식품 통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담그나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양치를 합니다. 먼저 양치를 다 한번 간단하게 돌려주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혓바닥을 닦으세요. 그렇게 닦으시면 혓바닥이 노란 게 칫솔에 묻을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한 1분 정도만 소요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 한번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주 보온 전문가의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도 삼키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 입을 헹궈내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헹궈내는 것만으로는 깨끗이 안 집니다. 그래서 입안에 고여있던 침을 모두 뱉어낸다는 생각으로 입을 여러 번 헹궈내면 밤새 증식한 세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을 헹궈내면서 입안이 더 청결해지고 혓바닥을 깨끗이 칫솔로 세게 문지지 말고 살살살살 문질러도 깨끗이 세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안에 텁텁했던 그 입안이 아주 개운해지면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얼마나 정신이 맑아진지 몰라요. 그렇게 씻고 나서 찬물을 드시면 절대 또 안 됩니다. 음양탕으로 먹는다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데요. 따끈할 정도로 그냥 쭉 마실 정도로 하는데요. 미지근하게 드시면 물을 마시기가 잘 물이 잘 안 넘어가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따뜻하게 마셔야 돼요. 한 6대 4 정도 저는 마셔요. 음양탕으로 뜨거운 물을 6, 냉수를 3, 아니 4, 냉수를 4, 이렇게 6대 4 정도로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물이 잘 넘어가고 그것도 나는 물이 잘 안 넘어간다 하신 분들은 항상 물에 물컵을 들고 물아 고맙다 라고 말을 하고 먹으면 물이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입에서 컵을 안 떼고 계속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숨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마셔도 돼요. 꿀꺽꿀꺽 마시지 마시고 이렇게 마셔야 최고의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는 꼭 물 한 컵 먹는 것을 입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마셔야 건강한 물을 마십니다. 그냥 먹으면 세균을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그래야 되겠죠? 직업이 낮에 자는 사람들은, 오전에 자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건강을 정말 정말 지키신다면 꼭 그거 명심하시고 세균을 먹고 살지 말고 처음에 말씀드린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꼭 지키시고 그리고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참고하셔서 드시는 게 건강 생활의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양치 세안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웃음 운동을 한번 잠깐이라도 30초든 1분이든 아하하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해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또 해야 할 운동이 뭘까요? 팁으로 또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기지개를 누워서 키지 말고 기지개를 누워서 기지개를 키면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가 그래갖고 애를 먹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기지개 키지 말고 먼저 네 발을 누워서 들고 막 털어주는 거예요. 털면서 아하하하하하하하 하면서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절대 그 이후에 기지개를 켜시면 절대 쥐가 안 났습니다. 안 납니다. 그렇게 모관 웃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모관 웃음 운동을 꼭 하시면 심장도 팔팔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운이 팔팔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또 웃음 운동도 하시고 물도 그렇게 드시면 최고의 아침 건강 생활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건강의 80~90%를 좌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